네, 지금 또 군위 위층과 핫포인트가 있습니다. 핫포인트를 위해서 채워서 막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힘들어 죽겠네. 네, 지금 군위 위천에 군위 읍내를 한 바퀴 돌면서 지금 또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월요일. 지금 비로 인해서 군위 위천이 굉장히 뜨거워요. 전 포인트마다 청태가 싹 쓸려간 가지는 않았죠. 떠 있는 청태는 다 쓸려가다. 하지만 밑에는 아직 남아있는 청태가 있어요. 그럼 이 정도라도 굉장히 훌륭한 상황인 거를 여러분에게 또 인지를 하시면서 다가올 예,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장박을 때려야지 않겠어요. 2박 3박은 기본. 지난주 비로 인해서 4월 5일 6일 7일 완전 망쳤어요. 정말 우울해져 가지고 왔는데 이번주는 그때 못다한 걸 두세 배 또 기쁨을 느끼면서 붕어들이 치대부는 뭐 그런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조항을 많이 보완할게요. 지금 오늘 여기저기에 1박 2박 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. 고기 조항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을 투입시키겠습니다. 대울나라는 우량특파원이 1000명 이상이 활동을 해요. 그 1000명이 하루에 오는 게 아니에요.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눠줘서 와요. 와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해요. 최여사가 뭐 안내를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을 다 해주면 알아서 활동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일요일 토요일날 철수를 하거나 일요일날 철수하시는 분들은 또 샅샅이 영업에 도움이 되라고 사진과 함께 조항사항을 또 일일이 보고를 또 다 말씀을 해주시고 가요. 그러면 또 전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는 또 그거에 몇 배의 조항을 여러분에게 또 답변을 합니다. 질문을 했을 때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지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. 먼저 제가 또 베풀어야지 답이 더 많이 오죠. 네,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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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습니다.